지가 볼캡을 쓴다고? 차이 느껴져? 굿. 네가 대표 어딨어? 쉣더팍. 잔악계야 뭐야?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볼캡 추천을 해볼거야. 내가 좋아하는 야구모자. 사실 볼캡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예쁜 볼캡들 보면 죄다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거야? 뭐야, 이거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야? 나같은 얼큰이들도 푹 눌렀을 수 있는걸로 배려 좀 해주자. 왕대두 볼캡 이런거는 이름부터가 기분이 안좋아. 너무 밋밋하고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 제품명에 왕대두가 있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 나 그거 구매하기 싫어.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왕대두라니. 네가 대표 어딨어? 나는 보다시피 얼굴이 좀 긴 편이야. 오이지. 거기다가 이 머리통보다 얼굴 면적이 큰 편이어가지고 모자를 구입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 20대 초반 때는 내가 모자가 잘 어울리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형이 딱 그러더라고. 나 모자 쓴 거 보고, 야, 너는 진짜 어디 가서 모자 쓸 생각 하지 마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모자를 안 쓰게 된 게. 한 지금 6년 동안 모자를 안 쓰다가 최근 유튜브를 진 하면서 스타일링 할 때 모자가 빠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볼캡을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딱 써가지고 안 어울려. 그렇다고 너희들이 안 어울릴까? 너희들은 잘 어울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디서 이렇게 볼캡 개 안 어울려? 내가 더 잘 어울리겠어? 이런 마인드로 보는 거야 영상. 내가 진짜 지금까지 잘 참다가 이 사진 보고 구매를 결심했어. 야, 볼캡은 아, 필수템이다. 내추럴하게 이렇게 코트에 딱 매치하니까 진짜 멋있잖아. 나는 패션을 참고할 때 남자 패션보다는 여자 패션을 조금 더 참고하는 편이야. 참고를 하고 남성적으로 다시 내가 매치해서 입는다고 해야 될까? 확실히 여자가 옷 스타일도 다양하고 남성 패션은 너무 좀 한정적이랄까? Fit the size. 오늘은 내가 두 가지 야구 브랜드 모자에서 볼캡을 가져왔거든? 일단 47 브랜드부터 보자. 이거는 내가 직접 돈 주고 산 거야. 지금 일부러 머리를 안 감은 상태야. 다다 일어나서 바로 촬영하는 거거든? 한번 내가 써볼게. 잘 어울릴라나 모르겠네. 아, 어울리니? 카메라는 못 쳐다보겠어.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뉴욕 양키스 볼캡이랑 LA 다저스 로얄 블루. 이거는 진짜 빈티지 워싱도 좋고 예쁘거든 모자가. 근데 전투모 57호 이하인 사람들한테 내가 추천해줄게. 55호 56호 이 정도면은 진짜 잘 어울릴 거야. 추가로 머리 둘레보다 얼굴 면적이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게 까다로운 모자야. 나는 얼굴이 길기도 하고 큰 편이어가지고 진짜 좀 잘 안 어울려. 코트에다 딱 모자 눌러쓰고 딱 입으면은 소두 느낌 나면서 간지가 상승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가리만 둥둥 떠다녀. 소두인 사람들은 무조건 구매하자. 그래서 나 대리만족 좀 시켜줘. 이거 디테일한 리뷰는 잠시 뒤에 보고 MLB 코리아의 야구 볼캡 한번 볼게. MLB 코리아의 볼캡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뒤에 막혀있는 거랑 뚫려있는 거. 막혀있는 거는 사이즈별로 출시가 되고 있어. 밴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아. 디자인은 이게 더 좋아. 이건 프리사이즈긴 한데 조여가지고 치수를 조절할 수가 있지. 근데 최근에 내가 MLB 마케터 담당자랑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이야, 협업을 하려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야. 근데 네가 뭔데 MLB 담당자랑 연락을 해? 야씨, 내가 빅볼총키 리뷰했었잖아. 그걸 좋게 봐서 연락이 온 거지. 나는 MLB 협업 안 할 생각으로 그거 깠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긴 해 MLB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새끼들이. 그, 이 모델 아니면 나는 다 미만잡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만큼은 진짜 괜찮으니까 살 거면 이거 살고 다른 거 살 거면 사지 마. 무튼 직접 구매하고 싶은데 사이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하고 있는 김에 볼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이즈가 없다. 사이즈를 구해주실 수 있으시냐? 내 돈으로 내가 직접 계산을 하겠다 라고 했어. 사이즈를 구해주시겠대. 그리고 그냥 주시겠대 제품도. 그래서 내가, 아, 아니다, 나도 이걸 받으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볼캡 정도는 내 돈 주고 살만하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대, 그냥 주겠대. 그래서 그냥 받았어. 대두 사이즈려나 정말 그냥 받을 생각 1%도 없었냐? 잔악계야 뭐야? 이 MLB를 내가 좋아해가지고 굳이 단점을 찾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의식의 흐름대로 일단 리뷰하면서 단점이 보인다면 내가 확실히 짚어줄게. 솔직히 야구모자 하면 MLB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뉴욕 양키스랑 LA 다저스를 좋아해. 굳이 따지자면 뉴욕 양키스? 뭐 이건 지극히 괜치니까 원하는 팀 볼캡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이 빌어먹을 볼캡을 여러 브랜드에서 만든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네 가지가 되지. 뉴에라, MLB 코리아, 47 브랜드. 하나 어디야? 동대문! 근데 여기서 뭐 바로 동대문은 제껴야지. 우선 47 브랜드는 어디냐면 미국 4대 메이저 리그인 MLB, NBA, NHL, NFL. 여기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의류나 액세서리를 전개하는 브랜드야.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기업이지? 뉴에라도 마찬가지 해외 기업이고 국내 기업으로는 MLB다. 일단 47 브랜드는 내가 산 거는 조금 싼 라인이야.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여기 톤이 컬러가 일치하는 거랑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거. 난 지금 둘 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 싼 마이 만 원 정도 더 싼 거 같은데. 확실히 컬러가 통일되어 있는 게 더 예쁘긴 해. 근데 나는 뭐 어울리지도 않고 코디용으로 쓸 건데 그냥 이걸로 샀어. 자주 쓸 것 같진 않아가지고. 원단도 두께도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제품명에 클린업이라고 들어가잖아. 클린업이 뭐냐면 이 형태가 잡혀있지 않은 걸 의미해. 썼을 때 모자에 각이 잡혀있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두상이 좀 그대로 드러난다는 단점도 있어. 사이즈도 프리사이즈로 갈겨버려서 나같이 대갈통이 크거나 머리가 작은 사람들은 안 맞아. 너무 우리 소수민족을 고려하지 않았달까? 일단 나는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서 평소에 쓸 수 없을 것 같아. 대구박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니까. 으잉! 여자 만나러 갈 때 이거 썼다가는 그냥 바로 퇴짜야. 멀리서 보고 도망가. 100m에서 봐도 대가리만 둥둥 떠다니거든. 안 어울린다고 안 쓰기 싫거든. 이왕 써야 될 거 실수가 있는 MLB로 가자. 이 얘기하는 얘기는 Fit the size. 야, 형 MLB에서 모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아니 10개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10개요? 이것만 가져갈게요 해가지고 가져온 게 뉴욕 양키스. 뒤에 막혀있는 거, 이게 내가 가장 애정하는 사이즈가 있는 볼캡이고, 그 다음에 LA 다저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드는 뉴욕 양키스. 로고가 큰 빨간 색깔. 이거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막혀있는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 다음에 화이트 LA 다저스. LA 다저스 두 개랑 뉴욕 양키스 세 개 이렇게 받았어? 코디할 때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근데 프리사이즈라고 해도 47 브랜드랑 착용감이 좀 다르더라고. 47 브랜드는 쓰다만 느낌이랄까? 내가 비교를 해볼게 지금. MLB가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느낌이야.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좋아. 이게 59호인데 61호는 진짜 없더라고. 61호가 진짜 딱 나한테 딱이었는데 직원들도 혀를 내둘렀어. 지가 볼캡을 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편해. 마음에 들어. 컬러만 있었으면 다 이걸로 갔을 것 같은데 내가 편하고 잘 어울린다고 느끼는 게 이 정도 핏이야. 그럼 말 다 했지. 단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어울려. 내 문제야 이거는. 그리고 MLB랑 47 브랜드를 비교하자면 47 브랜드는 원단이 되게 얇은 느낌이야. 이렇게 바깥쪽에 자수로 박혀있는 게 안쪽에서 이렇게 비치고 MLB는 비치지 않아. 디자인도 이렇게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수 퀄리티. MLB는 자수 퀄리티가 되게 고급스러워. 47 브랜드는 약간 싼 마이가 나 자수 퀄리티가. 같이 봐볼까? 차이 느껴져? 47 브랜드는 무신사 기준으로 정가가 49,000원인데 판매가는 27,900원으로 해뒀고 MLB는 39,000원, 33,000원 선이야. 근데 47 브랜드가 퀄리티가 더 안 좋은 걸로 봐서 정가를 높게 해놨네.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나는 어떤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면 좋냐? 나는 얼굴이 조그맣다. 전투모 56호에서 57호 정도 쓴다 하는 사람들은 47 브랜드 가도 상관없어. MLB를 가도 상관없고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근데 나처럼 얼굴이 크거나 머리 둘레가 크다 하는 사람들은 MLB로 가는 게 무조건 맞아. 볼캡을 살 거면. 안 살 거면 사지 마. 대참사 일어나기 싫으면. 디자인 라인도 MLB가 더 다양하고 퀄리티도 훨씬 괜찮아. Fit the size.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볼캡 몇 가지 코디한 거 보여주고 끝낼게. 내가 볼캡이 좀 안 어울려서 선글라스랑 같이 매치한 점 이해해줘. 모자 안 어울리는데 막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어. 잘 어울리지? 생각보다. 누발 핑크는 내가 코디를 할 아이템을 저 사야 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이번 연도 안에 할 수 있게 노력할게. 건강 잘 챙기고 여자친구 꼭 사귀자.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 알겠지?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핏업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굿.